올라온 것은 저 문제 때문에 저도 아팠고 저 문제 때문에 여러분도 아팠잖아요. 네. 영지 어디 있어? 네. 많이 아팠어? 네.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 그래서 서로 아픈 가슴 이것도 혼자 골방에서 달래지 말고 서로 아픈 가슴 서로 달래보자. 아,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완전 신세대네. 7일 동안 있으면서 처음엔 너무 아팠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더 아팠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위로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물을 먹었지만 그 물이 보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정청래인데 여러분들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또 정청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지어주신 정청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님께서 100초 시간을 잴 거고요. 100초 지나면은 예. 딱 끝내고 예. 내려가는 그래야지 우리가 김종인이 안 됩니다. 룰을 지켜야죠. 저도 이제부터 재주세요. 예예. 예. 얼마 전에 세계 대결이라고 했던 파케오하고 메이웨더 복싱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파케오는 필리핀 국민을 등에 업고 싸웠고 메이웨더는 자기 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파케오가 타이틀전에서 지고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10만 명이 넘는 필리핀 국민들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때 파케오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필리핀 국민을 등에 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필리핀 국민들이 나를 등에 지고 있더라. 정청래 의원이 여러분들을 등에 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청래 의원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 정치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모아주신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이제는 그 자리에 정청래가 가고 그림자처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청래 의원이 의원의 병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모인 분이 국민이고 여기 모인 분이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